아빠! 왜? 집에 간식 있나요, 간식? 간식? 네. 간식 뭐가 필요한데? 과자 같은 거. 과자? 네. 야, 이 시골에 뭔 과자가 있니? 편의점 가려면 얼마나 걸려? 편의점 가려면 차 타고 10분 걸리지. 10분? 오고 가면 20분. 20분? 어. 아, 과자 먹고 싶은데. 야, 여기 저 은행 있으니까 은행 거 먹어. 은행 거 먹어요? 어. 은행이 어딨어? 은행 여기 아빠가 따다는 거 있어. 아, 그래, 은행 먹을까요? 어, 은행 거 먹으면 맛있어.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은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은행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거 봐라. 이거 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오. 어. 오, 탱글탱글해. 좋지? 네. 자, 아버님께서 이제 은행을 까고 계십니다. 이 시골에서는 은행을 이렇게 막 내려오면 막 은가 냄새 나잖아요. 그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까요? 아, 그거 저 양파방에다 집어넣고. 네. 그 또랑이 가갖고 막 발로 좀 꾹꾹꾹꾹 밟아서. 아. 그래서 씻으면은 잘 닦여. 아, 아, 그렇게 한 거. 어, 그래갖고 햇빛에 이게 잘 말려두면은. 아. 몸에도 좋고. 아. 영양가도 있고. 다 큰 아들이 뭐 먹고 싶다고 찡찡댈 때, 네. 이렇게 해서 더 먹으면 맛있지. 아하하. 아, 그렇구나.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은행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이, 냄새 맡아볼게요. 아. 약간 구린내 나는데 아빠? 구린내 나도 구면은 나. 안 나. 은행꼬치를 해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술집에서 은행꼬치. 술집에서 은행꼬치 나오잖아. 과연 익으면 맛있을지 한번 제가. 전자레인지로 1분 30초 정도를 돌리면 된대요. 제가 한번 익혀볼게요. 오! 안에서 팝콘처럼 톡톡 튀어요. 오오오. 자, 익혀왔는데, 익혀오면은 요렇게 변합니다. 색이. 요게 안 익은 거예요, 요게. 오, 색이 확실히 차이가 나죠? 네. 어때요, 아빠 맛이? 쫀득쫀득합니다. 쫀득쫀득해요? 냄새 안 나요? 응.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시골 간식 은행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아, 되게 구수한 냄새 나네. 오, 맛있어요 아빠. 오, 옆에 차에서 먹어도 맛있다. 오, 맛있다. 냄새 안 나요. 근데 이거 마른 거는 맛이 좀 그래. 은행은 배짱 맞는 게 있고. 예. 이게 촉촉한 게 있는데, 촉촉한 거는 조금 더 보면은. 오. 한 2분 해도 되겠다. 오. 그거요. 약간. 약간. 약간 쌉싸름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맛있는데? 아버님이 만들어주신 은행 간식을 먹어봤는데요. 이거 은행 의외로 맛있네요, 아빠. 괜찮았어요. 맛있지. 이게 약간 쌉싸름한 거 같아서 영양가도 높아. 그러니까 뭐 시골에서만 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과자 같은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은행 같은 것도 영양 간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먹어봤는데 약간 고소하면서 약간 쌉싸름한 그런 맛이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시골 간식 요런 거 한번 저희가 먹어보고 한번 실제로 어떤지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1위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1위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